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 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탈리아어의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탈리아어 강의를 정말 여러 번 해봤지만 이 단원만큼 제가 정말 기분 좋고 신나고 여러분께 이렇게 즐겁게 강의할 수 있는 단원이 없어요. 굉장히 즐겁고 저를 행복하게 하는 단원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자, 너는 행복하니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일단 너는 행복하다 먼저 말해야겠죠. 그렇죠. 그 기본이죠. 그리고 의문문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너는 행복하다 하면요. 너가 뭐예요? Do. 똑같다. Say. 그다음에 Felice. Felice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형용사입니다. 행복한. Do say Felice. 이렇게 말했어요. Do say Felice. 물론 주어를 자주 생략한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냥 say Felice 이렇게도 말하죠. 자,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의문문으로 넌 행복하니? 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Do say Felice 하고 올려주면 끝납니다. 자, 이게요. 이렇게 싹 올려주고요. 다른 거를 뭐를 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대로 끝납니다. 물론 이런 거 있죠. Say Felice 이렇게 주어를 생략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탈리아어의 의문문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기쁘죠? 저도 기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시죠.